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최근 정부가 3대 전략 신산업을 발표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 산업이 되겠는데요. 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주 오송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 실행 계획을 담은 국가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 오송에서 열렸던 선포식의 의미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오송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으로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바이오 산업국의 권석규 국장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식약처 연구관이자 충북대학교 약학대학장이신 홍진태 교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송에 입주한 의료기기 회사 UDPI의 김인수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분야 국가 비전을 발표할 적임지로 낙점한 곳은 국내 최초의 생명과학단지가 있는 청주 오송이었습니다. 바이오 관련 국제기관과 기업이 밀집한 오송에서 혁신 전략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나아가고 있는 오송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계 시장을 앞서갈 최적의 기회임을 강조한 문 대통령.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3배 확대, 5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충북과 오송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의미심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해양의 땅 충북에서 국민 건강의 꿈과 함께 경제 활력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충청북도도 11년 동안 8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바이오 의과학기술원 설립과 차세대 방사광 가습기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바이오 인력 5만 명을 양성하고 바이오 기업 1,600여 개를 유치하며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함으로써 생산 유발 효과 35조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함께 지원하겠다고 화답한 문 대통령은 충북 기업인들을 만난 뒤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세 분 다 저 자리에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현장에서 소감 어떠셨습니까? 네. 예. 저희는 처음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국가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를 하신다고 하시길래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진짜 네. 이게 실현될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실현되더라고요. 제가 도의 바이오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예. 정말 놀라움도 표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기분 좋으셨겠어요? 예,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예. 예. 두 분 또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그날 직접적으로 대통령님 앞에서 예. 우리들한테 뭐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또 매스컴에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시게 되게 또 해주신 도 관계자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는 그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대표님도 현장에 계셨죠? 네, 현장에 예. 저는 이제 선포식 때 같이 참석해서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발표하신 것 중에 네. 가장 기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저희도 이제 오송에서 이미 하고 있었지만 오송에 직접 오셔서 바이오 산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오송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네. 말씀하셔서. 아주 크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포식이 무엇보다 오송에서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인데요. 이번 행사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예. 예.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바이오가 아주 생소한 그 시기에 2002년에 충청북도에서는 바이오 세계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리고 덩달아서 2014년에 두 번째 엑스포까지 개최하고 이와 같은 우리 충청북도의 노력을 그래도 이번 행사를 보면서 국가에서 와 충북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선도주자구나 그런 걸 좀 인정해 주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미래 국가 3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역시 바이오가 중요하구나.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는 대한민국 주력 산업으로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다. 네.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은 이번 행사 의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텐데 어쨌든 네. 바이오 헬스 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신 거고요. 예. 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의 한 단계 점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중심적인 산업이라는 것을 천명하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오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네. 선포했다는데 선포해 준 거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실제 이제 기업을 이끌어 가신 입장에서 어떻게 의미를 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이 바이오 산업을 한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국가에서는 좀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네네.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그 대통령께서 오셔서 선포식을 오송에서 진행해 주시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아 이제 조금은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씩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선포식에서 발표됐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을까요, 국장님? 예. 네, 이번에 계획은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구체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체성. 예. 기업이 기술 개발 단계부터 연구 개발 상품화 판로까지 각 단계별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구체화해서 발표했다는데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 단계에서 보면은 역시 바이오는 병원을 주축으로 이게 좀 육성이 돼야 되는데 예. 이번에 핵심은 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 바이오 산업을 대대적으로 한번 육성해보겠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큰 의미를 찾는다면 바이오 쪽에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규제가 엄청 심했습니다. 예. 이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완화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진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2030년까지는 현재 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작년 기준 1.8%입니다. 예. 그걸 한 6%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수출도 현재 한 144억 불 정도 하는데 500억 불까지 올리겠다. 예. 일자리도 지금보다 한 30만 개 정도 더 만들겠다. 네. 이와 같은 원대한 그 프로젝트를 발표하셨는데요. 이건 참 뜻 있는 아주 구체성이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예. 사실 이제 이것이 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있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충북의 바이오헬스 혁신 융합벨트로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이긴 했었는데요. 이번 선포식에서도 그래서 이제 충북의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지원 약속이 있었다는 그렇죠. 걸로 좀 예, 저는 듣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오갔습니까?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는 충북을 바이오 헬스 혁신 융합벨트로 육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대두된 게 오송 제3 국가산업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가산업단지를 확실히 이제 좀 부각시켜드렸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는 5개 분야에 120개 시책에 한 8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성장 기반 조성, 혁신 생태계 조성, 국가산단 조성 등 이렇게 여러 분야를 말씀했는데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면은 대통령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북에서 이렇게 발표한 계획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네. 본인이 직접 좀 챙겨가면서 보시겠다.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충북이 그동안도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도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충북 그리고 오송의 방점을 두고 더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할 텐데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가 잠깐 여기서 바이오 헬스 산업이 뭔지를 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그냥 약이다 그렇죠. 이렇게만 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바이오 헬스 산업이 뭔지 예. 교수님 잠깐 그거는 제가 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바이오 헬스 산업 이렇게 하면은 우리 생명공학, 의학, 약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 지식을 이거를 상품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제품들이 이제 의약품, 네.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그리고 이 만들어진 제품들을 의료 현장에 적용시켜주는 서비스 산업, 이거를 다 합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바이오 헬스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은 자동차나 반도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요한 그런 사업보다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시장 규모가 큰 산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 바이오 산업의 중심을 두고 있고요. 세계적인 그 세계의 경제 중심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일자리 창출이 다른 산업은 거의 뭐 제로에서 1% 내외였다면 예. 바이오 헬스 산업은 한 10% 이상의 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고요. 고부가 지도를 봐도 반도체보다도 한 10배 정도가 높은 그런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라면 대부분이 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예. 살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 그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바이오 헬스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화장품에 식품에 서비스까지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열려가는 시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바이오 헬스 산업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바이오 헬스 산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다른 뭐 IT,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에 비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도 바이오 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기술 습득 및 축적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상업화 시키려면은 팔려면은 이제 중간에 임상 시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GMP니 뭐 ISO니 하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규제가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추어서 상품이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설사 벤처 기업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벤처 기업 하는 사람이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의 경력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작하는 예, 그런 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규제적인 측면을 갖다가 잘 보조해 주시지 않으면은 갈 예. 수가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까지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 국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선포식이었다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예. 오송이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오송이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바이오 전용 단지가 있습니다. 산업 단지가. 이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고요. 또한 저기 바이오 산업을 축적 육성하기 위한 첨단 복합 의료 산업단지라고 국가에서 2009년도에 지정을 하고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오송은.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식약처가 오송에 있습니다. 예. 관련된 6대 책기관까지도 오송에 있고요. 예. 그래서 인프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데가 오송입니다. 네. 그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오송의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바이오협회하고 지난해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현재 오송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바이오 생산 규모라든가 인력 이게 대한민국에서 2위입니다. 네. 2위. 우리 도세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거고요. 또 기업체 수라든가 투자 규모 그거는 3위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더더욱 놀라운 것은 2위, 3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증가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한 3, 4배 이상 그렇게 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 충북이 아마 바이오 쪽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네. 할 그런 전망입니다. 예. 지금 인프라는 최고고 예. 그 말씀에 이제 그 뭐 인력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도세로 봤을 때는 2위, 3위 대단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1위 하는 데가 어디예요? 아, 현재 1위는 아무래도 경기도 쪽이 아. 경기도 쪽이 1위고요. 예. 그런데 예. 예. 조만간에 저희가 추월할 겁니다. 네네. 예. 지금 이제 아무래도 도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오송의 객관적인 위치 어떻게 어느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 인프라들은 뭐 오송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고요. 그건 확실하다. 바이오산업의 중심이다라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지원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지금 그 시스템적으로 인프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요즘은 다 창업이 취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네. 위한 그 취업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SB 프라자라 그래서 과학적인 그 기술을 사업하는 이런 시스템을 또 우리가 구축해서 여기에도 예. 한 50개 이상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사업하는데 영향을 모으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는 없는 산업단지 캠퍼스를 만들어서 나름으로 그 필요한 현장 맞춤형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구축해 놓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식약처가 옆에 있기 때문에 예. 인허가의 용이성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청주시청 충청북도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절대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예예.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 벤처기업을 설립을 하고 예. 또 벤처기업을 키워나가고 나가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3단지가 마무리되는 2030년 정도 되면 예.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 헬스 산업의 35% 정도 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 수치를 제가 나름으로 찾아본 건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세계 바이오 헬스 시장이 한 2천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2030년 되면 한 3천조 원 정도로 늘어날 텐데요. 네. 그렇게 될 때 우리 오성이 한 그 우리나라가 한 6%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300조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우리가 35% 친다고 하면 100조 정도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그런 거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 바이오 3대 밸리를 주창하고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가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제일 그 국민 생산량, 예. 그다음에 국민 소득이 제일 높은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 측면에서는 뭐 학, 연, 산, 관 뭐 이렇게 있는 세계 유일의 그 단지고요. 이 오송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을 갖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면은 아무래도 네네. 수도권에 비해서는 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가 네네. 쉽지 않은 면, 그런 예.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차츰 얘기해 예, 나갈 예,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 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갖추어진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훨씬 더 그 체계적으로 잘 융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힘을 써 주실 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아쉬운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뭐 차후 또 차차 예. 얘기를 하고요. 예. 일단은 오송하니까 지금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또 뛰어들고 있는 자치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원주라든지 뭐 대구, 대덕 등등. 충북 오송만이 갖고 있는 강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인프라 얘기를 일단 해 주셨습니다만. 예. 오송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무래도 아까 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산, 학, 연, 관, 거기다가 병까지, 병원까지 모두가 갖춰져 있습니다. 예.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와 같이 융합된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에서 추진은 하지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전체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는 데는 오송뿐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다소 이제 수도권에서 좀 멀다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한 시간 이내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고급 인력들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접근성이 향상돼가지고 네. 오송까지도 이제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예.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청주공항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있어가지고 예. 오송에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인프라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서 우리가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이런 걸 어떻게 잘 연계 구축해가지고 예. 협업 체계를 할 것인가,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예. 시간을 두고 계속 네,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오송의 장점, 우리 대표님이 아까 조금 아쉬운 점을 또 먼저 짚어주셨기 네. 때문에 오송의 강점, 장점 뭐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학, 연관, 그다음에 병원까지 이제 예. 베스트한 병원이 또 들어와서 임상시험센터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갖추어진 인프라 안에서 이미 이제 시작을 한 그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이 지금 만약에 어떤 회사가 하나 들어왔다 해서 어떤 기초 연구부터 시작을 한다 했을 때에 예. 시설 같은 부분을 뭐 융합센터에 들어와 있는 그 바이오센터, 그 충북 TP에서 와 있는 바이오센터, 예.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신약 그 지원센터, 이런 네. 쪽에 있는 세계적인 시설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GMP 시설을 이용해서 임상 샘플까지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베스트한 병원을 이용해서 임상 시험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연결고리가 다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돼 있는 곳은 국내에서는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인프라 갖추고 있고 예. 실질적인 강점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 교수님 보실 때 오송의 강점. 두 분이 좋은 얘기 잘 해주셨고 그런 강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산학협력의 어떤 중심 역할하는 바이오캠퍼스가 그 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네. 게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력에 대한 부족함. 인력의, 예. 인력 공급이 그렇지만 하여튼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훨씬 빠르게 또 우리가 앞으로도 확대를 해주면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저희 지역에 갖고 있는 거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미래 산업이 의약품 중에서도 바이오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오성은 미래지향적인 바이오의약품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면이 중요한 그 강점이고 타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국가에서 바이오 헬스 상업하면 오성이다라는 이미지를 지금 잘 구축해가고 있다는 예. 점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게 그게 이제 결국은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시 또 몰려오고는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구축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특별히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래도 결국은 수출을 통해서 우리 산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또 동남아하고 연계가 다른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굉장히 수월한 예. 인허가 좀 빠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이 옆에 있고요. 청주공항 말씀. 또 예, 그리고 예. 이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런 해외 마케팅, 해외 수출 산업을 지원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허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문제점도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기로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어려움이라든지 인프라는 있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느냐의 문제는 또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시는 생각하셨던 평소에 그런 것들이 있으시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오성을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수차례 저희들이 그 이미 도 차원에서 의논한 바가 있고요. 예. 거기서 나왔던 얘기, 결국은 그 오성이 발전이 돼야지만 이 오성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기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오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니 조금 더가 아니죠 아주 많이 노력을 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그래서, 자체로서 오송의 예, 발전을 말씀하시는 오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 이 좋은 인프라를 갖다가 잘 살릴 수 있고 그 좋은 점을 강점을 살려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주 여건에 대한 네네.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면 이제 학교 문제가 이제 사실은 그 어린아이라든가 중고등학생이 있는 그 학부모의 입장인 네네. 고급 인력이 오송으로 오려고 했을 때 꺼리는 점, 예. 바로 이제 학교 문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예.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이단지도 있고 그 숙박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아파트 이런 문제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이 안에서 살 때 오성의 삶은 참 좋다. 여기 저기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대표님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 혹시 뭐 중앙 정부라든지 우리 충청북도에 또 바라는 점 혹시 또 있을까요? 예.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 이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쪽 부서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도에 가서 얘기했더니 오케이 했어요. 근데 예. 시에 가서 가면은 그거는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랑은 좀 약간 그렇죠.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겉껍데기라고 예, 예.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안에 그 인프라를 잘 돌리기 위해서는 내용이 충실해야 예, 예. 되는데 내용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한 곳이 돼서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예. 그 거버넌스가 통일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오신 분, 또 지방정부에서 오신 분, 예. 또 뭐 기업 대표 이런 분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마련돼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천되었을 때에는 이 주체가 너무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 안 되는 게 많다. 우리가 꺼낸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예. 결실을 보지는 못하는 부분이 그런 거버넌스가 일관성이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통일이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좀 한번 예. 그 중앙부처에 있는 여러 뭐 세계 부처 뭐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방정부와 통일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가 일치되게 가야지만 이것이 좀 탄력을 받고 앞으로 쭉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예. 나오는 얘기들은 많은데 이것을 정말로 잘 주워담고 책임지고 끌고 갈 만한 어떤 거버넌스의 부재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뼈아프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대표님 말씀하신 거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가칭 바이오 114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걸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 외지에서 오송에 오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선 천복재단도 가고 산당공도 가고 충북도도 들리고 청주시도 들리고 그러면서 가시면서도 방향이 잘 안 잡혀요. 그걸 인식해가지고 오송 요 지역 내에다가 우리 도청이 주관이 돼서 예. 일단 오송에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바이오114라는 데를 딱 들려주시면은 여기서 자 뭐는 어디요? 이것은 어디 어디 이렇게 전부 다 안내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서로 상충되고 협의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도가 주축이 돼서 전체 기관을 막아주고 토론도 하고 같이 하면서 한번 일괄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거를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다른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바이오 산업에 다시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런 건 좀 벤치마킹 할 만하더라. 이런 건 좀 부러운 것 같다라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교수님 보시다 어떻습니까? 판교를 최근에 자주 가게 됐어요. 예. 판교를 가면서 부러운 점이 오성이 훨씬 먼저 시작을 했는데 네. 판교에 뭐 높은 빌딩들이 쭉쭉 올라가고 많은 예. 기업들이 입주하고 거기에 뭐 젊은이들이 막 모이는 걸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이제 IT 쪽으로 거기에 이제 IT도 있지만 뭐 전 산업 분야이긴 하지만 많은 또 예. 기업들이 PT 분야도 그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고민 그다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예. 역시 이제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활동 반경이 높은 그런 정주여건이 마련돼 있다. 예. 사실 판교하고 오송하고 거리는 좀 날지 모르지만 출퇴근권으로 시간으로 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런,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활동 공간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정보 교류 시스템들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예.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세 번째는 거기 보면 뭐 캠퍼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그 인력 공급 체계가 잘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왜 오성에는 좀 덜할까? 네.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뭐 그게 이제 정주여건하고 이제 연관이 될 게 예, 이제 활발한 공간을 만드는 게 하나가 이제 좀 우리가 부족하다는 면을 느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판교하고 늘 얘기가 저는 판교는 정보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특히 이제 상품의 국제 마케팅 네. 이런 데 강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오성은 거기서 가질 수 없는 생산 공간, 그다음에 연구 지원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예. 그런 쪽하고 좀 이렇게 상호 공조 체제 같은 걸 만들면 우리의 아쉬움이 또 그쪽 지역의 아쉬움이 같이 이렇게 상승 효과를 통해서 우리도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제일 부족한 면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우리 뭐 오송이 허브인데도 좀 부족하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부족한데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판교가 예. 앞선 면이 이런 소통 정보 교류를 통해서 이 국제적인 그런 교류가 좀 더 활발하다 이런 면을 우리가 좀 더 뭐랄까 벤치마킹하고 또 공조 체제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 대표님 보실 때는 어디 다른지 예. 지금 판교 그래서, 얘기 나왔는데 예. 판교도 좀 잘 돼 있고 이제 예. 판교가 잘 되고 그 인프라는 우리보다 훨씬 못하죠. 근데 지금 거기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예. 새로 생기는 그 바이오 벤처들이 판교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 안에는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 신약 살롱이라고 기업에 있는 그 인재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교류하고 투자가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모임이 네. 그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모임이
이미 오송에서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오송에 이 신앙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이제 그 이어받아서, 예. 그러니까 오송 분점이죠. 이제 예. 대구도 생겼는데 오송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의료기기 화장품 중심으로 회사들이 모여서 투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포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네네. 부분들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은 판교 못지않게 인력들도 조금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 국제적인 걸로 한번 본다면은 싱가포르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해외 그 기업들도 유치를 많이 하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 이제 그건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법인세율이 그 최고 17%, 소득세율은 최고 22%거든요. 싱가포르는. 근데 이제 한국은 25%, 42%니까 여기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낮은 거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상속세도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외 기업도 투자를 하고 들어와서 어떤 그 이 탈세의 유혹 없이 예. 그냥 기업을 갖다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 제도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오성에서도 그 말씀하신 그 이 규제 특구 네. 이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그런 그래서 진짜 기업들이 여기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2단지, 3단지에 외국 기업들을 투자 유치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세계 3대가 아니라 최고의 바이오 그 이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파격적인 제도의 그 이 변화 예.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제 그 싱가포르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판교라든지 싱가포르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도 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부분들인가요? 이런 내용들은? 네. 저기 두 분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하고요. 예. 하여간 우리도 싱가포르 됐든 아일랜드가 됐든 미국의 보스턴이 됐든 수시로 벤치마킹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도 차원에서 빨리 받아들이고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거는 국가의 지속 권해하는 현재 그 상태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지난 선포식을 계기로 해서 충북 바이오 산업의 현 주소를 계속해서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그야말로 오송이 이제 뭐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로까지 도약하겠다는 큰 좀 포부를 가지고 지금 뭐 먼 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육성됐을 때 경제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들 수 있을까요? 아까 사실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예. 예. 특히 이제 우리가 3단지까지 조성되면 500만 평 정도가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500만 평 되는 데는 중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아마 최고의 수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예.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나 또 대통령님이 와서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선포식하신 것처럼 또 우리 지자체는 특별히 뭐 어느 지자체보다도 열성을 가지고 이 바이오밸리를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나 규모 면에서는 충분히 세계적인 바이오밸리가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고 키워나가야 되느냐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 경에 한 6%로 이제 확장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1,500개 이상의 네. 그다음에 일자리 뭐 15만 개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아마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최고의 도시라고 했던 예전에 구미나 네. 울산을 넘나드는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서는 그런 예, 예.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 정도의 바이오 헬스 산업이 유지되면 우리가 지금 뭐 1.8% 2% 내외 정도의 그 바이오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6%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자국이 필요한 그런 의약품 등의 그 바이오 제품들을 우리 스스로 생산해서 국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의약품 특히 이제 의약품이 되겠는데 바이오 헬스 산업의 주권 확보에 굉장히 수월한 그런 또 강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장밋빛 미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말 커 나갈 경우 충북 바이오 산업의 나중에 효과 어떤 것들도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제 6%의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저희는 우리 이제 도 차원에서 우리가 2030년까지 8조 2천억을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충청북도에서요. 예, 도에서요. 예. 2030년까지 5대 분야 120개 과제. 이게 잘 추진된다면은
현재 우리가 오송 지역에서 인력 양성에 1년에 한 1,000명 그 정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은 1년에 한 5,000명 정도까지 이렇게 양성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바이오 기업도 현재 420여 개가 되는데 학자님 말씀대로 한 1,500개 이상. 그다음에 일자리도 지금은 한 2만 5천 명 되는데 15만 명 이상. 네. 이 정도로 될 거라고 보고요. 순수히 우리 도내에서 부가가치, 예. 생산유발효과 이 모든 게 잘 된다면은 2030년까지는 한 35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저희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가지고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거기는 네. 많이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6%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계에서 6% 비중을 차지하는데 충북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 네. 그거를 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사실 2030년이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예, 금방 네, 10년이 네. 지나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충청북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네. 1년에 5천 명 양성 계획이라든지 네. 뭐 기업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 갖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어떤 또 계획 갖고 계신가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 이게 이제 장밋빛이 아니라 실천이 예, 예. 되자면은 진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게 정부 시책에 반영이 돼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서로 각 경제 주체 간의 그 협력 체제, 협업 체계. 네. 그거를 위해 가지고 하여간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쭉 해왔지만 더 공고한 그 협업 체계. 일단 오송에 오면은 별 불편함 없이 모든 거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런 그 확신을 갖도록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필요한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력 아닙니까? 인력. 예. 예. 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석박사급 고급 인력부터 이 현장 인력까지 예를 들자면 석박사급 하면은 뭐 바이오 의과학원이나 중대 약대 정도 예. 그런 거 그다음에 현장 인력까지 하면은 우리가 현재 바이오 뷰티 스쿨 그런 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까지 같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김 대표님 보실 때는 어떻게 이렇게 실현 가능성 10년이 정말 금방 가거든요.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1,500개 기업을 갖다가 이제 2030개 유치를 한다 예. 했을 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2030년까지 그 매출 1조 목표로 이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으로서는 개인 기업으로서 예, 예. 그러면 아, 근데 실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 같은 그 이 의료 기기를 하는 회사에 그 세계 10대 기업 보면은 한 2조에서 1조 정도 합니다. 매출이. 네. 세계 10대 기업이. 근데 이제 그건 대부분 대기업 수준이죠.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이제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단일 아이템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거, 예. 그 아이템 갖고 1조까지 하겠다는 그 목표를 잡고 갈 수 있는 회사들이 1,500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2030년에. 네네. 그러면은 이제 300조가 아니라 1,500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예. 저는 이제 그 정도는 목표를 잡고 가야지 300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예. 이제 그렇게 달려가면은 300조는 무난하게 2030년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는 오송이 예, 예. 1등을 할 수가 없죠. 예. 뭐 국가 차원의 비전 선포가 아니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비전 선포식을 지금 그렇죠. 하신 입장인데 그 뭐 홍 교수님 보실 때도 이제 조금 전에 뭐 스스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가능합니다. 제가 대통령님 앞에서 1,000억을 주면 1조 만든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곱하기 10을 해서 1조 주면 10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예. 근데 또 너무 과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줄여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한 기업이 2030년에 1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날 끝나고 제가 그 입주된 기업들을 세 군데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네. 2022년 미국 이제 한 3-4년 후에 예. 그 IR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세 개 예. 기업이 다 합치니까 1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그 자리 세 개 기업.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우리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조,
정도 만드는 거는 충청북도에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가 300조 하는 거는 뭐 노령 여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예. 구도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에서 3대 바이오밸리를 위해서 그 바이오 의학 기술원 바이오 캠퍼스 확대 예. 그다음에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설립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장품 뷰티 수출 지원 그리고 충주의 바이오 헬스 단지 조성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충분히 이제 좀 목표했던 것이 달성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바이오 의학 기술원이라든지 그 방사광 가속기 같은 것들은 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설립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스스로 자생력 있게 예. 그 기관들이 크고 그 기관들이 커서 실제로 기업들이나 주변의 산업체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만들어놓으면 어떤 경우는 많은 것들이 지자체나 국가에서 굉장히 그 재정적인 뒷받침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예. 이번 그 많은 목표 설정 중에서 그런 면을 꼭들이 이제 좀 체크를 해주면 그 같은 목표는 그렇게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향후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아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거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뭐 우리 규제 얘기하면 예.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원격 진료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줄기세포 연구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 유전자 이 검사할 때에 이제 그 어떤 항목까지 할 것이냐, 예. 그 윤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 이제 이런 예. 논리들 논란들 많이 하는데 이미 다른 국가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으로 봤을 때는 뭐 세계 2위, 3위권에 있는 회사가 이미 우린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못하는 거죠. 설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못하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물론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1.8%밖에 안 되는 그 우리 세계 시장 점유율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업을 갖다가 뭐 6%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만 수출을 갖다가 하게 되면 6%가 아니라 뭐 분야에 따라서는 뭐 10%, 20%까지도 예. 우리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이 우리 바이오 헬스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우리 그 우수한 인력들이 세계에 나가서 떨칠 수 있도록 또 국내에서 근데 일단 돼야지 예. 이게 탄력을 받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규제들은 좀 빨리 좀 그 각각의 이권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끼리 이권 싸움 때문에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것이 지금 당장에 오늘을 보는 그 이 시장이 아니라 미래 또 우리가 물려줄 세대를 보고 그 과감하게 좀 큰 마음으로 서로 이권단체들이 풀어서 예, 예. 그 규제들이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참 대표님 말씀이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는데요. 예. 천만 다행인 거는 이번에 정부에서 비전 선포하시면서 규제 완화에 엄청난 비중을 뒀습니다. 보니까 특히 법령 정비. 예. 근데 저희 현장에서 보면은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에보다 좀 더 앞서는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수준까지 그게 정비가 돼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줄기세포 시술 문제. 예. 현재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줄기세포 특히 자가면역세포 시술 같은 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국내 업체가 일본 가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저희가 계략적인 통계를 보니까 그쪽에 국부 유출되는 게 예. 보도상으로 보면 1년에 우리가 1조 원 이상 우리 국민들이 거기 가서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오는 게요. 예. 그럼 왜 우리 국내에서는 안 되는지 그거를 하여간 우리 오송, 우리 충청북도가 오송에서는 적어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간 국가를 상대로 좀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는 게 산업 측면이 하나가 있지만 또 안전성, 네. 건강을 그 답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특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관련 기업체, 학계, 그다음에 중앙정부, 그 법을 다룬 중앙정부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좀 더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안을 가지고 제안을 해야지 그게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화장품에서도 기능성 화장품 같은 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조건들이 있어요.
임상시험센터의 조건인데 그냥 임상시험센터는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병원이 또 특히 피부과에 중심으로 한 병원 임상센터에 국한하는 이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풀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좀 더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잘 모아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규제를 완화하다고 그 요구를 해야 되고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국가의 그 장들이 규제 완화한다. 하지만 실질 내용은 잘 모르시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드에서 꼬박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요구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들었는데 예, 우리 김 대표님부터 예. 바이오 규제 자유 특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영재 교육 특구도 같이 만들어서 이 오송에서는 그 어떤 제도에도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갖다 키워낼 수 있는 그 영재들을 모아놓고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교육 특구도 같이 추진을 해서 명실상부 살기 좋은 곳,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 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도시 오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 교수님. 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도약을 이뤘다면 이제는 제가 새로운 용어 오송의 기적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송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민과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 또 기업인들 또 우리처럼 학계에서 전체적으로 노력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 국장님. 예. 하여간 바이오 산업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3대 주력 산업의 하나로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충북에서 하여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6% 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데 하여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하면은 충북. 충북하면은 바이오가 생각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인류의 꿈이자 아마 개개인의 꿈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헬스 산업, 분명히 미래가 있는 큰 유망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청주 오송에 청신호가 켜졌다고는 하지만 오늘의 청신호가 미래의 장밋빛을 100% 담보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청주 오송이 세계 메카로 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노력할 점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 지금부터의 노력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